안녕하세요. 금방 그 가을 배추 하나 올리고 또 영상 하나 또 올려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벌통에 왔는데, 아, 벌통에 왔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6통이 있는데 지금 벌 드나드는 게 여기도 드나드는 게 안 보이죠. 여기도 드나드는 게 안 보이고, 아, 이게 또 너무 많이 열렸다, 이거. 여기가 벌이 왕왕왕 잘 다닌데, 그리고 지금 뭐 시커먼 거 이래 묻어있죠. 말벌 소리가 이제 싹 나는데. 여기 저쪽으로 지금, 네, 벌이 거의 한 마리도 안 드나듭니다. 우리가 왜 봉장에 가보면 갑자기 이래 벌이 안 드나들면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물론 뭐 전문가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, 이 말벌 중에서도 장수 말벌이 공격을 하면 벌들이 여기 딱 숨어, 여 벌통 안에 딱 숨어가지고 안 나옵니다. 이 안에서, 이 안에서 딱 숨어가지고, 예, 꼼짝도 안 해요. 이게 토종벌들의 이제 습성인데, 양봉은 계속, 수양벌은 계속 나와서 막 싸우다가 많이 죽고 그러는데, 토종벌은 이렇게 해서, 예, 완전히 이래 전멸당하지 않고, 애들이 숨습니다. 그러면 이제 주인이 와서 그걸 뭐 말벌을 잡아주든지 이런 방법을 하면 되는데,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봉장에서 딱 지나다가, 어, 벌이 안 드나드네? 그러면 막 거의 10중 8구는 장수 말벌 공격을 받은 거예요. 장수 말벌 공격을 받으면 지금 이렇게 됩니다. 여기 지금 6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이 다니는 게 안 보일 정도로. 그렇다면 이게 오늘만의 공격은 아니고 아마 어제 그제 제가 어디 1박 2일 교육을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이미 계속 공격을 받았나 봐요. 그러니까 좀 2, 3일, 예, 좀 여기 보이죠? 이렇게 장수 말벌. 예. 예, 잠깐 한번 잡아 볼게요. 예, 잡았습니다. 근데 이걸 잡아서 그냥 보내면 그 숫자를 줄이는 정도밖에 그 효과가 없어요. 그런데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든지 이제 가서 지네들 벌집을 다 망하게 만드는 방법, 그걸 해야 되는데, 그렇게 해서 요거를 엊그저께도 그 영상을 며칠 전에도 올렸는데, 요 뒤에 발 네 개를 자르고 그 요 안에 이제 농약이 들었는데 농약을 묻혀서 날려 보내면, 지금 여기 금방 내가 5마리 보냈는데 여기 이제 6마리째인데 아마 한 10마리 정도만 보내면 아마 이 벌집은, 이게 아마 한 벌집에서 왔을 가능성이 많거든요. 그러면 10마리 정도 보내면 아마 내일은 아마 구경도 못할 겁니다, 이 벌이. 예, 그러면 내일 아침에 와서 보면 이제 벌이 정상적으로 막 많이 드나들면 장수말벌은 없어졌다, 이제 그렇게 알면 됩니다. 이거 등금말벌은 와도 뭐 벌들이 앞에서 붙어서 했는데, 장수말벌들 오면 다 피하니까, 벌집 앞에 벌이 붙어 있으면, 좀 까맣게 붙어 있고 많이 드나들면 장수말벌은 없는 걸로 아시면 됩니다. 에, 그래서 오늘 또 급하게 또 영상을 하나 또 찍었습니다. 이 점 참고해 가시가지고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.